모든 여성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연쇄살인범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세상을 한 번 더 떠들썩하게 만들었었는데요.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강호순. 사실 영화 속에서도 이 같은 연쇄살인범 캐릭터들은 자주 등장합니다. 자세한 소식 이동훈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지난 2일 경기도 수원시 구운동부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충격 속에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현장 검증에서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강호순이 태연히 범행을 재현했습니다.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런 살인을 할 수 있는지. 초등수가 미흡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설코 외양간 거 진식이 아니라 미리 무슨 CCTV를 많이 설치를 하든가. 언제 피해자 의 인권은 없고 언제 이제 가해자의 인권만 있는데, 보통 죽어버린 사람에 대해서는 인권 같은 거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고요. 그리고 같은 여자로서 그런 이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를 받아도 집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연쇄 살인범을 다룬 영화들은 이미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지난해 개봉에 513만 명 이상 관객을 동원한 추격자는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삼아 긴박한 전개를 보여줬는데요. 하정우는 관객조차 몸서리치게 하는 섬뜩한 살인자 연기로 주목받았습니다. 굉장히 연쇄살인범이라고 하는 많은 영화에서 그걸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캐릭터다. 그 반대로 또 생각하면 하지만 뚜렷하게 맞는 롤모델은 또 없다라는. 어디 가셨지? 촬영을 마치고 오는 3월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 영화 실종은 강호순 사건과 놀랄 만큼 내용이 비슷해 영화계에서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주인공인 문성근은 극중 노모를 모시는 효자로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닥치는 대로 사람을 살해하는 살인마를 연기합니다. 젊은 여성을 납치, 감금하고 성폭행하는 등 충격적인 내용은 강호순 사건과 흡사한데요. 실종의 감독을 만나 제작 동기 등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감독은 감독 자신조차 믿어지지 않은 만큼 많은 내용이 강호순 사건과 닮아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가장 놀랐던 것은 사실은 영화 속에서 우리 주인공이 자기 부인을 어떻게 했을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영화 속에 지금 사라졌는데, 실종됐는데, 사람들은 이제 집을 나갔다고 얘기했는데 영화를 보게 되면 알게 돼요.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인공이 어떻게 했지 않았겠는가. 난 제가 찍을 때는 분명히 그거는 굉장히 창작이었죠. 축사 등 참혹한 극중 배경 및 여성 피해자들의 등장도 있지만 문성근의 섬뜩한 캐릭터는 강호순을 연상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문성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요즘은 뭐 지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나쁜 일 할 것 같지 않은 사람. 그런 젠틀한 사람, 이런 이미지인데, 그래서 그게 내가 노래된 거였죠. 강호순이라는 사람한테서 충격을 받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충격이 더 클 거란 말이죠, 지금. 실제로 강호순의 모습을 담기 위해 지난 2일 취재진은 강호순의 현장 검증 장소를 찾았는데요. 전 국민적인 관심사를 지닌 사건이라 경찰조차 카메라의 접근을 엄금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강호순에 대한 취재를 위해 헬기까지 동원하는 매체도 있을 정도였는데요. 모자가 달린 어두운색 점퍼로 얼굴을 완벽하게 가린 강호순이 모습을 나타내자 현장은 술렁였습니다. 인터넷에는 사진이 낱낱이 공개됐지만 현장에서는 얼굴조차 보기 어려웠는데요.
강호수는 피해자 여성을 대신한 마네킹으로 범행을 태연하게 제안한 이후 급히 차량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강호수는 많은 점들이 유영철과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1970년생이라는 같은 나이에 멀쩡한 외모, 끔찍한 범행 수법 등은 일반인에게 생소한 사이코패스라는 용어를 널리 알리게 할 정도였습니다. 취재진은 영화 추격자의 모티브가 됐던 유영철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해 서울의 한 구치소를 향했는데요. 직접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유영철을 만났던 교화위원인 이영우 신부에게 근황을 전해드릴 수 있었는데요. 글쎄 되게 차분하더라고요. 차분하고 정말 저 사람이 우리가 당대 살인마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가 의심을 갈 정도로 표시는 안 했지만 내적 갈등이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구정원 어르신 그분 때문에 아마 많이 좀 고통스럽지 않은가. 강호순과 유영철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 취재진은 범죄심리학 전문가인 이수정 교수를 찾아갔는데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그냥 성격 특질이고요. 뭐 일반인들 중에도 이제 사이코패스적 기질을 가지고 잘 적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일단 범죄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런 성격 특성이 있으면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재범 가능성은 높죠. 강호순과 유영철은 차이점도 엄연히 있지만 비슷한 공통점도 발견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사이코패스들이 많이 저지르는 범죄에는 일종의 피해자가 뭐 유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이코패스들은 말주변도 좋고 겉으로 보면 굉장히 친절해 보이고 피해자들이 경계를 자발적으로 푸는 그런 이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이제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죠. 유영철의 경우에도 비교적 뭐 상당히 준수한 외모를 지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방 도우미들이 일단 그 집으로 들어갈 때도 별로 경계심 없이 다 뭐 방문을 했던 것들이 이제 특징이다 이렇게 보이죠. 연쇄살인범들을 다른 영화들은 국내외를 살펴봐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신고하면 상호 죽는다고 했을 텐데. 살인의 추억은 80년대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벌어진 연쇄살인 사건을 소재로 삼았는데요. 당시 5년간 총 10회에 걸친 사건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해외 영화인 세븐에서는 케빈 스페이시가 소름 끼치는 살인마로 변신해 브래드 피트를 괴롭혔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텍사스 전기톱 연쇄살인사건도 무참한 인명살상을 재현했습니다. 범죄심리학 전문가인 이수정 교수는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 살인마들은 좀 더 과장된 측면이 강하며 현실에서는 그보다 단순한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극화된 거기 때문에 훨씬 폭력의 수위가 높다. 그리고 훨씬 선정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실제로 연쇄살인에서 그 정도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이렇게 뭐 과학 행위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시간에 쫓겨서 촉박하게 이렇게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영화처럼 그렇게 디테일한 어떤 기교 같은 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무릎을 치게 하는 반전과 몸을 오싹하게 만드는 공포는 스크린 속에서만 일어나야 하는데요. 상상하기도 힘든 끔찍한 연쇄살인이 현실로 다가와 국민들에게 당혹감과 동시에 경각심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YTN 스타 이동입니다.